야곱에게는 아들이 12명 있었는데 야곱은 그 중에서도 요셉을 가장 사랑했어요.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주었고 형들은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요셉을 미워했죠. 어느 날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꿈에서 요셉은 형제들과 함께 밭에서 곡식 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요셉의 단이 일어서자 형제들의 단이 요셉의 단에게 절을 한 거예요. 이후에 요셉은 또 다른 꿈에서 해, 달, 그리고 11개의 별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것을 보았어요. 이 꿈은 부모님을 포함한 요셉의 모든 가족이 언젠가 요셉에게 절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었죠. 요셉의 형들은 질투했어요. 어느 날 야곱은 요셉을 보내 양들을 치고 있는 형들을 살펴보고 오게 했어요. 요셉이 오는 것을 본 형들은 요셉을 죽이기로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요셉의 가장 큰 형인 르우벤이 요셉을 죽이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 던져넣자고 형제들을 설득했어요. 형들은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을 보자 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한편 이집트로 간 상인들은 요셉을 보디발이라는 시위대장에게 팔았어요.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이 하는 일이 다 잘되게 하셨어요.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누명을 씌웠어요. 보디발은 아내의 말을 믿었고 요셉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며 복을 주셨어요. 간수장은 요셉에게 죄수들을 맡겼는데 그들 중에 파라오를 섬기던 높은 신하도 있었어요. 요셉은 그들의 꿈을 풀어주었어요. 요셉은 술을 바치는 신하는 다시 파라오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꿈을 풀어주었죠. 요셉은 술을 바치는 신하에게 감옥에서 나가면 파라오에게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말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어느 날 파라오가 이상한 꿈을 두 가지나 꾸었어요. 살찐 소 일곱 마리가 바짝 마른 소 일곱 마리에게 잡아먹히고 토실토실한 일곱 이삭이 바짝 마른 일곱 이삭에게 잡아먹히는 것을 본 거예요. 파라오의 꿈이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바로 그때 술을 바치는 신하가 요셉을 기억해냈어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 꿈의 의미를 알려주셨고 요셉은 파라오에게 그 꿈의 뜻을 설명해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7년 동안 풍년에 이어 7년 동안 흉년이 다가올 것입니다. 풍년에 곡식을 모아두어 흉년에 대비해야 합니다. 파라오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삼았어요. 파라오를 제외한 어느 누구도 요셉보다 더 높은 사람은 없었어요. 요셉은 풍년이 계속되는 동안 곡식을 창고에 모아두었고 흉년이 시작되자 사람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 요셉을 찾아왔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시고 복을 주셔서 통치자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셔서 요셉의 가족과 많은 사람을 흉년에서 도우셨어요. 예수님도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셨답니다.